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55번 문제 한번, 55페이지.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이거는 우리 수업을 했지요. 10번 문제 요약지 몇 페이지에서요, 그게? 요약지, 응? 94페이지에, 요건 우리 전번주에 정리해 줬습니다. 자, 94페이지 보면 3번에 있죠, 3번에. 3번에, 분할에 따른 경계는 원칙은 걸리게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예외적으로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죠. 1번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또 뒤로 넘겨봅시다. 자, 뭐 11번, 뭐 전부 같은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2번 한번 볼게요. 12번에 보면, 자, 거기 합병에 관한 건데요. 자, 합병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합병 중요한데, 자, 여러분, 어디 중요하냐면은요, 우리 합병의 114페이지 봐요. 110, 요약지 114페이지. 114페이지 보면, 7번, 그 동그라미 저, 별표 해놨죠? 7번 중요하고,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저, 115페이지, 관로 3번 한번 봐요. 3번은 무슨 신청이에요? 합병 신청이지요. 찾았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좀 문제집에다가 요약지 몇 페이지 하면 나중에 찾기 쉽잖아, 그게. 자, 봅시다. 합병은 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입니다. 소유자 자유예요. 근데 그 3번에 2번 보면 의무적 합병되어 있죠. 자, 무슨 합병? 의무적 합병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전, 답, 과수원, 전 이렇게 있습니다. 자,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자, 동일 용도로 활용돼요. 자, 이걸 전부 다 뭐로 만들었냐 하면은요,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공장 용지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하천으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유지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학교 용지로 만들었어요. 그럼 동일 용도예요? 동일 용도 아니에요? 동일 용도지. 자, 그리고 이걸 전부 다 뭡니까? 대로 만들든지, 전으로 만들든지, 답으로 만들든지, 과수원으로 만들든지, 유원지로 만들었어요. 다 동일 용도죠. 동일 용도입니다. 근데 요 의무적 합병 대상은요, 동일 용도로 활용되더라도 지목의 성격이 무슨 죄에 된다? 공공재해야 돼요. 공공용 지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의무적 합병 대상이 되고 요거는 의무적 합병 대상이 들어가지 않지요. 그리고 의무적 합병은 며칠 내에 신청한다? 60일. 위반해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자, 12번에 1번 한번 봅시다.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나오지요. 옛날에 이제 기출문제가 뭐 나냐면 유지를요, 유원지로 집어넣으세요. 만 유원지로 집어넣으면 O다, X다. X입니다. 유지로서 연접되어 있으나 이필상의 토지가 등록된 토지가 동일 용도를 하는 데는 60일 내에 합병 신청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합병 신청을 게을리 할 때는 자, 60일을 게을리 하더라도요, 과태료가 있다 캐서요? 없다 캐서요? 없다 캐지요. 자, 60일을 위반해서 게을리 하더라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합병이나요, 합병이나 요 분할 등을 했죠. 합병, 분할, 뭐 신규 등록 일 등을요. 등을 거짓으로 신청하지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책에 똑같죠. 우리 책에 있잖아. 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뭐라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은 얼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뭐에 처한다? 벌금에 처벌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맞고, 4번. 이적소관청은 토지 등기부를 열람해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설정 여부를 조사한 후 합병 정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자, 합병할 때는 제가 5번이 그 말입니다. 측량을 해요? 측량을 안 해요? 측량하지 않지요? 그 말입니다. 합해서 정합니다. 자, 13번 문제.
자, 1번, 자, 봅시다.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또 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 없지요.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뜻에, 자, 지금요, 저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 있죠. 요걸 설명하고 요걸 풀어볼게요. 아시겠죠? 설명하고. 자,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책에 114페이지 7번에 있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이 우리 요약지 몇 페이지에? 114페이지 몇 번에 있다? 7번에 있습니다. 7번 찾았어요? 찾았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기본적으로요, 여기 토지가 있으면요, 여러분 토지 일부에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지역권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근데 이때 지역권 등기는 요, 일부는 성역지다, 요역지다. 성역지. 일부는 성역지입니다. 요역지는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럼 일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건 안 되지요. 분필하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기본 배수 깔고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요걸 B 토지로 합병하려고 해요. 자, 갑이 B 토지로 뭐 하려고 한다? 합병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전세권이 있지요. 합병돼야 안 돼요? 에이, 되지. 왜 안 돼요? 봐요. 토지 일부에 뭐 할 수 있다? 임차권 할 수 있고, 토지 일부에 뭐 할 수 있다? 전세권 할 수 있다. 합병됩니다. 공부 좀 더 해야 된다, 지금. 합병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자, 여기에 요역지 지역권은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요역지는 토지 일부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전부 해야 되니까. 여기에 전세권이 있고, 여기에 성역지 지역권 합병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가압류가 있으면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가압류는 일부에 못 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같은 날짜에 동시에 저당권 설정됐지요. 합병되지요. 요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창설적 공동저당까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8월 10일 저당권이 있어요. 자, 우리 요걸 무슨 공동저당 해요? 추가적 공동저당까지요. 합병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외웠다, 수업 시간에? 어느 한 토지, 양토지에 용익적 권리 있지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과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이 되는데 그 이외의 것은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봅시다. 자, 봐요. 자, 봅시다. 대지권 뜻에 등기와 경계된 토지의 수필의 뜻이 등기다.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요. 그럼 합병할 수 있죠, 당연히. 제한 사유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합병 등기 제한 규정에 위반한 등기 신청 각할 때는, 자, 요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여기에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억나요? 우리 두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뭡니까?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지적소관청 가서 무슨 등록하고? 합병 등록하고, 등기소 가서 무슨 등기하고? 합필 등기해야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그럼 등기만 이루어지고 등록이라는 절차를 생략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요. 여기에 가압류가 있어요. 자, 갑이 지적소관청 가서 요거 B 토지에 대해서 합병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요걸 합병 등록 해버렸어요. 해버리면 요거는 잘된 합병이에요, 잘못된 합병이에요? 잘못된 합병 아니에요. 잘못된 합병입니다. 근데 갑이 또 오해를 해서요, 요걸 가지고 등기소 갑니다. 등기소 가서 요 토지에 대해서 합필 등기를 신청했어요. 합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등기안 똑똑하니까 수출이에요, 각하예요? 각하겠죠. 그럼 등기소에서 뭡니까? 요 지적소관청한테 여기 잘못 합병되지 않았느냐라고 뭘 해줘요?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서 요걸 무슨 정정한다?
직권 정정합니다. 자, 통지를 해서 무슨 정정한다? 직권 정정합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한번 봐요. 합필 등기 제한서에 위반, 규정에 위반한 등기증을 각하할 때는 등기하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 통지하고 통지받은 지적소관청은 직권을 정정한다. 맞죠? 자, 맞고. 4번 한번 봐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요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등기 이외의 권리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요역, 요까지 지역권까지는 합병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합병할 수 없는 내용은 많은데요. 여기 합병할 수 있는 권리가 요역지에 대해요, 성역지에 대해요. 성역지에 대해야 되지. 그 요역지를 뭐로 고쳐야 돼요? 이거야. 성역지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자, 5번이 뭡니까? 요거죠. 추가적 공동저당이죠.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병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지. 자, 그럼 답이 4번이 틀렸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합병에 우리 요약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있죠. 그 7번하고 옆에 3번 있죠. 그건 필히해놔요. 해놓고.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볼게요. 14번, 15번은 방금 했는 거니까 16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입니다. 합병 시의 지번 부여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에 대해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을 한다. 1번 맞지요? 1번 맞고. 근데 이거는 몇 지번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요거는 몇 지번이에요? 1에 7, 2에 4, 17, 34가 있고 요게 건물이 있고 요게 소유자가 있어요. 자, 요걸 한 필지로 합병하면 몇 지번이에요? 어? 17입니다. 이거 2에 4 하면 안 돼요. 1에 7 해도 안 되고. 뭡니까? 건물이 있더라도 뭡니까?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원칙이에요. 원칙이 본번 중 가장 빠른 게 얼마예요? 17이잖아. 17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뭡니까? 건축물 있는 곳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보여달라고 뭘 하면? 신청을 하지요. 신청을 하면 2의 4로 부여할 수 있어요. 2의 4로 부여하여야 한다예요. 부여하여야 한답니다. 이해됩니까? 자, 2의 4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됐죠? 됐고. 자, 그래서. 자, 1번 맞고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신규 등록 시 경계, 좌표, 면적 등은 새로이 청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맞죠?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요 옆에 적어놔요. 우리 요거 배웠는 거 있죠?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전환, 분할 신청 시에 있죠. 분할 신청 시에 청량 성과도를 제출해요, 제출 안 해요? 제출하지 않지요.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신청 시에 청량 성과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지요. 기억납니까? 자, 적어놓고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봅시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 조사에 등록한다. 맞죠? 시험이 이렇게 잘 나오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보고 조사해서 등록한다. O다, X다. X지. 여러분, 신규 등록은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잖아. 자, 그 다음에, 등록 전환 며칠 내에? 60일 맞죠? 자, 16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왜 틀리냐 볼게요. 자, 여러분, 자, 어디로 보느냐면 요약집.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제 봅시다. 요약집 113페이지 봐요. 113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그 3번에 2번에 보면 분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그래서 그, 내가 그 여러분 묶어놨죠. 2번, 3번, 4번은 뭐예요? 분할 허가는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겠지요. 이미 신청이 원칙했지요. 자,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할 때, 여러분, 땅 덩어리가 지나치게 크면 누가 사요, 안 사요? 안 사니까 분할해서 팔 수 있죠. 또,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팔 수 있죠. 또, 뭡니까? 분할이 포함된 개발형이 허가지요. 그러면 뭐, 개발할 때 뭡니까? 분할이 포함됐으니까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겠죠. 요거 2번, 3번, 4번은 분할 허가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입니다. 근데 1번 있지요.
일필제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겠죠. 요건 무슨 분할 대상이다? 의무적 분할이지요. 의무적 분할일 때는 며칠 내 신청한다? 60일. 위반해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의무적 분할 때는 우리 곡에 113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죠. 뭐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넣어줘야 되지요.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여러분, 여기서 16번에 4번 있죠. 16번에 4번은요, 분할 사유는 맞는데요. 이게 의무적 분할 대상이에요. 분할 허가 안 하고 누구 자유예요? 본인 자유지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의무적 60일 내에 한다는 게 의무적 분할 알잖아요. 그럼 틀렸죠? 이해되세요? 틀렸고. 자, 5번 한번 봅시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어서 원상 회복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지적 소관청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맞죠?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등록할 수 있어요? 90일 내입니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등록할 수 하죠. 요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경우 회복 등록할 수 있죠. 회복 등록은 며칠이에요? 어? 회복 등록 기간은 신청 기간에 규정이 없다 했죠. 회복 등록은 신청 기간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봐요. 자, 2주 만에 만났으니까 멍한 표정을 짓는데 요번 수업 지나면은요. 여러분, 다음에 내가 언제 보느냐면 한 달 뒤에 봐요. 정말 왜냐면은 요번 시험 마치고 이번 시험 마치고 뭡니까? 방학이잖아. 다음 주에. 방학, 내가 올 때 방학이잖아요. 방학 쉬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한 달 뒤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잘 봐요. 알겠죠? 자, 여기 봐요. 원래 오늘 지적법 맞춰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내 했는 기억을 내가 되살려 드릴게요. 자, 어디 보냐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가 됐더라. 여기 봐요, 여기. 자, 108페이지. 자, 109페이지 봐요. 말소된 토지 회복하고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두 번째 되어 있죠. 여러분, 그거 필기하는 거 있죠? 거기 보면 회복 등록 신청 기한 규정이 있다 되어 있어요? 규정 없다 되어 있어요? 없다 되어 있잖아. 필기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16번의 답이 몇 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죠. 4번이. 자, 그 다음에 17번. 지목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은? 자, 봅시다. 자, 여기에 봐요. 여러분, 115페이지. 115페이지. 5번에 2번 한번 봐봐요, 밑에. 지목 변경 대상 토지 나오지요. 자, 찾으세요? 자,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을 때, 보통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지목이 변경이 되겠죠. 2번 주의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지의 용도 바뀌면 지목 변경이 되죠. 근데 주의할 것은 뭡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바뀐 경우도 지목 변경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의 지목이 뭐예요, 지금? 상가용 건물 아니에요. 지목이 됩니다. 지목이 돼요. 근데 이 건물 주인이 뭡니까? 갑자기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 여기를 교회에다 기부해요. 그러면 돼요? 종교용지예요. 종교용지지. 그래서 건축물 용도 바뀐 경우도 지목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에 어떻게 돼요? 합병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끔 미리 지목 변경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봐요. 자,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거기에 1번, 2번, 3번, 5번 다 맞고요. 자, 4번 한번 봐요. 우리 지목은 일시적인 용도로 지목 바꿀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지. 우리가 이걸 뭐라 합니까? 영속성 원칙 하지요. 지목은 한번 정하면 쉽게 못 바꿨잖아. 자, 18번 볼게요. 18번에 1번, 요건 우리 1번, 2번은 1번, 2번, 3번은 재정분제 다 했고요. 자, 4번 한번 봐요, 4번. 자, 4번도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전, 답, 과수원, 전 있죠. 우리가요,
지목 변경할 때는 서류를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는데, 전에서 과수원으로, 과수원에서 답으로, 답에서 선으로, 다 농사 짓는 곳에서 농사 짓는 곳이죠. 이때는 서류의 첨부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에서 도로 만든다든지, 또 과수원에서 뭡니까? 대로 한다든지, 이때는 뭡니까? 지목 변경할 서류의 첨부를 생략해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지요.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답이 4번 되죠. 자, 19번 문제 볼게요. 지목이 전으로서 연접된 같은 소유자의 오필지 반 내부 경계를 모두 없애고 건축 부지로 됐죠. 그러면 전에서 건축 부지 됐으니까 지목이 대로 해야 되겠죠. 지목 변경이 되죠. 그런데 그 위에 한 채의 집을 지었을 때, 자, 이때 합병은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하고 안 하고 본인 자유예요. 봐요. 아까 의무자 합병이 뭐라 했어야죠. 이 필지상의 토지가 무슨 용도로? 동일 용도로 활용되는데 그 지목의 성격이 무슨 지목이다? 공공용 지목 아니에요. 자, 무슨 지목? 공공용 지목입니다. 근데 여기 봐요, 여기. 여기 보면, 자, 한 채 집을 지었을 때지요. 집은 뭡니까? 되잖아요. 되는 공공용이에요? 공공용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합병은 이미 신청 원칙입니다. 정말 이해되세요? 그럼 답이 5번 되지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지목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 사유가 있으면 며칠 내야 한다? 60일. 맞죠? 자, 도시개발 공사 중원대에서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고, 전답 과수원 상호간에는 서류의 첨부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했죠? 자, 5번 맞죠? 도시개발사 원하는 사업 중에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미리 합병할 때 사용 목적에 맞게끔 지목을 고칠 수 있죠. 자, 근데 4번도 내 수업시간에 했습니다. 지목 변경 관련된 첨부 서류를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지요. 자, 소관청이 관리하니까 누구와 확인해줘야 돼요? 소관청입니다. 지적 소관청이 확인해주면 서류의 제출이 뭡니까? 안 할 수도 있죠.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봅시다.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1번 문제. 요것도 우리 앞에서 수업을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요약집 한번 볼게요. 요약집을, 뭐, 다른 거는 다 뭐 요약집 한번 볼게요. 요약집 보면은, 자, 109페이지 봐요. 109페이지 보면, 자, 거기 보면, 자, 4번 읽어볼게요. 토지의 등록상을 말소 또는 회복했죠. 그러면 정리 결과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자는 통지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 봐요. 소유자가 90일 내 안 하지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등록 말소 하지요. 등록 말소 했잖아. 그럼 누구한테 통지해줘요?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자한테 통지해주지요. 밑은 둘 다입니다. 근데 회복했을 때도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자한테 통지해줘야 돼요. 거기 회복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거 놓치기 쉬워요. 말소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다? 회복했을 때도 공유수면 관리청 및 소유자에게 뭐 해줘야 된다? 통지해줘야 된다 되어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는 우리 다 했으니까 여기서 봐요. 21번에 5번 한번 봐요. 5번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에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대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자, 직권으로 그 토지에 대한 등록상을 말소할 수 있다. 들리죠? 그건 뭡니까? 말소했을 때뿐만 아니라 회복했을 때 다 소유자한테 뭘 해줘야 된다? 통지해줘야 되죠. 공유수면 및 관리청한테. 자, 그 다음에. 자, 됐고. 뭐, 나머지는 뭐 다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축적 변경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무슨 변경? 축적 변경. 자, 우리 요약집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몇 페이지 보느냐 하면,
116페이지 한번 볼게요. 116페이지. 자, 116페이지. 자, 축척비행을 잠깐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아시겠죠? 정리하고 그냥 문제 푸는 것보다는. 그래서 정리하면, 아, 정리했던 게 딱 나오면 반갑잖아요. 자, 볼게. 자, 축척변경, 요거 봐요. 잘 들어봐요. 축척변경은요,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대축척이에요. 자, 무슨 도 내에서? 지적도 내입니다. 지적도 내에서. 그럼 시험에 잘, 이렇게 잘 나오지요. 어떻게 잘 나오냐면, 도면 내에서. 자, 이렇게 나오면 O다 X다. X지요. 도면 내라는 말은 뭡니까? 지적도와 무슨 도? 임야도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자, 어느 도 내에서?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대축척이에요. 지적도 냅니다. 자, 지적도 냅니다. 자, 됐고.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하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지적소관청이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무슨 권을 하든지 직권을 하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지적소관청이 하든지 됐어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신림동이 있습니다. 신림동. 자,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요, 지번 부여 지역에서는 축척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 500분의 1이고요 여기 1000분의 1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걸 뭐로 고쳐야 돼요? 지적된 소축척이니까, 대에서니까 500분의 1로 고쳐야 되죠. 그럼 500분의 1이 뭡니까? 대축적의 의미가 뭐예요? 정밀한 대신에 도면에 담기는 면적은 적지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새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하기 전에요, 여기에다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뭘 박아놓냐 하면요, 여기에다가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 현재입니다. 자, 무슨 일 현재? 시행 공고일 현재예요. 시행 공고일 현재 30일 내에 뭐를 설치해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지요. 미리 설치합니다. 축적 변경 완료일이다, 시행 공고일 현재다. 시행 공고일 현재일. 그래서 지적 소관청이다, 소유자 점유자다. 소유자 점유자예요. 자기 토지 경계 소유자 잘 알잖아요. 점유자고 미리 이제 경계지 표지, 이게 말뚝을 다 박아놓는다는 거예요. 경계지 표지가 말뚝이지요. 말뚝을 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새로 측량해 보니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자, A 토지는 면적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지요. B 토지는 면적이 감소했지요. 그럼 A 토지는 뭡니까? 청산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지급받아야 돼요? 납부해야 되지요. 납부해야 되고, 돈 땅 늘어나고 뭡니까? 돈 받으면 그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청산금을 뭡니까? 지급을 요건 받습니다. 지급받아요. 어제 뭐 대구시에서 난리가 났대. 뭐 난리 났냐면 에쿠스 타는 여자분이 있잖아요. 뭡니까? 회수된 게 1580만 원인데 뭐 그렇게 한 2천 몇백만 뿌리겠지. 회수된 게 한 16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에쿠스 타면서 뭡니까? 뭐 뿌렸대요. 5만 원짜리 내가. 그래가 이제 나는 그 인터넷 기사 보고 뭐가 그냐, 그래가 이제 경찰이 찾아가니까요, 우울증 증세에서 횡설수설하다가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이제 운전을, 야, 그런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운전을 한 게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요. 돈 뿌리는 것도 그렇지만, 어. 자, 볼게요. 자, 청산금을 납부하고 청산금을 뭐라고? 지급받아야 되죠. 그럼 청산금의 뜻이 뭡니까? 차이 면적에 대해서 뭐로 환산한 금액이다?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 청산금을 어떻게 정하냐 볼게요. 청산금을 어떻게 정하냐. 지적소관청이 있죠. 지적소관청이 시행공고일 현재입니다. 미리 하는 거예요. 요거 축적 변경 완료일 현재 하면 안 돼요. 미리 하는 겁니다.
시행공을 현재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땅값이요, 산 밑에 있는 땅값하고 도로가의 땅값이 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조사해서 이걸 어디에 제출합니까?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해요. 자, 어느 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요, 소관청한테 보내주면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결정합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뭘 결정한다? 청산금을 뭐 한다? 결정합니다. 됐죠? 청산금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봐요. 또 여기서 봐요. 그러면 청산금이 나왔죠? 청산금 결정됐어요. 그러면 청산금은 며칠 내에 공고해, 며칠 이상 공고해야 돼요?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며칠 이상?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한 번씩 나와요. 15일간 공고한다. O다, X다. X입니다. 15일간은 뭐예요? 1일부터 15일간이고, 이상은 뭐예요? 15일부터 쭉 가는 거예요. 알겠죠? 15일간이다, 15일 이상이다. 15일 이상입니다.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납부 고지서와 수령 통지서를 발부하지요. 자, 공고일로부터 며칠 내에? 20일 내에 납부 고지서와 수령 통지서를 발부하고, 그 다음 납부 고지를 여기에서 봐요.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지급해야 돼요? 6개월 내에 지급해야 되지요. 그럼 요거는 뭡니까? 수령 통지 뭐예요? 한 날부터지요. 자, 무슨 날부터?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해야 되죠. 납부해야 되고, 요건 한 날부터 지급해야 되지요. 지급해야 됩니다. 자, 됐고. 둘 다 몇 개월? 6개월이고, 요건 한 날입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두 필지가 아니고 수백 필지 되면요, 청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이 부족하면 누가 부담해요? 지자체가 부담하고, 청산금이 남으면 뭐예요? 지자체의 수입을 합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청산금에 대해서 불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납부고지 수용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지적소관청한테 무슨 신청한다? 이의신청합니다. 자, 몇 개월 내다? 1개월 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축적변경하면 돈이 개입되지요. 돈이 개입되면 여러분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돼요? 절차를 쉽게 해야 돼요? 까다롭게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와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축척변경 시행공고는 며칠 이상이에요? 20일 이상입니다. 시행공은 20일 이상이에요. 시행공은 20일 이상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청산금을 납부하고 지급했죠. 납부하고 지급했으면 축척변경 끝났습니다. 그러면 납부하고 지급하면 뭘 하냐면 축척변경 확정공고합니다. 요 확정공고 1에 있죠. 1에 경계나 좌표나 면적 등이 정해집니다. 면적 등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이동이다? 토지이동이죠. 토지이동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진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적공부를 정리해주고 사실이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지적공부 정리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은 등기부채 되죠. 맨 마지막은 무슨 촉탁이다? 등기촉탁입니다. 자, 맨 마지막은 무슨 촉탁? 등기촉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24번 문제. 자, 24번 1번 한번 볼게요.
1번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분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 있는 경우는 소유자 신청 직권으로 축적변경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축적변경은 뭡니까?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지적소관 제출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축적변경 시행공의 날부터 소유자 재무자는 30일 내에 경계지표지 설치한다. 맞죠? 4번 틀렸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이지, 6개월입니다. 6개월. 그 다음에 4번. 5번. 축적 변경에 관한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됐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부 축적비 확정 공고하고 확정 공고 대상을 지적부에 등록한다. 맞죠? 그럼 답이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또 뒤로 넘겨봐요. 자, 25번은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다 나왔는, 요게 있는 내용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1번부터 5번 그대로 다 해요. 하나 더 빠지면 그대로 한데, 2번이 왜 틀렸어요? 2번 읽어봐요. 15일이 아니고, 여기 봐요. 납부고지 수용통지는 공고일로부터 며칠 내에? 20일 내에 납부고지 수용통지 발부한다 했잖아. 20일 내잖아. 15일 내다, 20일 내다. 20일 냅니다. 아, 그렇게 되고. 또 뒤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자, 28번 문제 볼게요. 28번에 보게 보면 69페이지 정답이 4번 되죠. 제일 위에. 28번 문제. 정답 몇 번 되죠, 그게? 4번 되죠. 이걸 3번으로 고쳐요. 해설도 맞게 되어 있어요. 해설도 맞게 되니까. 봅시다. 자, 1번 볼게요. 옳은 것은입니다. 축적 변경 시행 지역 내에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각 지번별 저금에다 금액을 정하는데 단위 면적에다 가격을 산정한 기준은 확정 공고 현재. 자, 아까 봐요. 언제다? 청산금 정할 때 언제? 시행공을 현재잖아. 요거 저금에 조사한다 했죠. 미리 조사한 거예요. 자, 확정공고를 현재다. 시행공고를 현재다. 시행공고를 현재입니다. 시행공고를 현재. 자,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2번. 축적 변경 시 시도지사의 승인 후 자, 20일 이내에 시행공고한다. 왜 틀렸어요? 20일 이내가 아니고, 제가 시행공고는 뭐라 했어요? 자, 이게. 자, 봐요. 자, 7번 봐요. 시행공고는 20일 이내에요? 이상이에요? 이상이지. 이상입니다. 이상. 이내하고 이상은 완전히 달라요. 나는 열심히 20일 위안 하는데, 이것 때부터 들릴 수 있어요. 이내다, 이상이다. 이상. 이상입니다. 이상. 틀렸고. 3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결정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뭡니까? 청산금 납부 수용 통지한다. 맞죠? 이거는? 네, 맞고. 자, 봅시다. 여기 봐요. 자, 20일 뭐 돼 있어요? 내돼 있죠? 20일 내돼 있잖아. 맞죠? 자, 맞고. 3번은 맞아요. 4번에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죠.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지요. 그런데 청산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청산금의 지급 완료됐죠. 확정 공고하죠. 여기서 봐요. 축적변경 확정 공고하죠. 여기에 뭐 날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날짜 없으면 지체 없이다, 지체 없이. 날짜 없으면 알겠죠? 지체 없이 뭡니까? 확정 공고합니다. 확정 공고예요. 그래서 여기 답이 몇 번 틀렸다? 아, 몇 번 맞아요? 3번이죠. 3번. 자, 29번 문제 3번입니다. 승인은 축적병의 승인은 시도자 대중이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볼게요. 30번에
자, 어디 보면 여러분 122페이지 봐요. 122페이지 3번에 보면 무슨 변경위원회예요? 축적변경위원회지요. 자, 읽어볼게요. 축적변경위원회.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축적변경위원회는요 상설기간이에요 비상설기간 임시기간이에요? 임시기간입니다. 축적변경 할 때만 나오니까. 자, 그럼 볼게요. 축적변경위원회는 몇 이상 몇 명이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이지요. 요약집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1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야 되지요.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소유자가 5인 이하일 때는 뭡니까? 전원을 위촉하지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가 지명합니까? 지적소관청. 위원장은 누가 지명한다? 지적소관청.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없죠. 왜냐하면 임시기간이잖아. 없습니다. 없고. 조금 있다가요. 우리 마지막 시간쯤 돼가요. 지적위원회 있죠.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지방지적위원회 있죠. 요거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3번, 4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능 한번 봐봐요. 축적변경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합니다. 축적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또 지분별 저금에다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심의결하고요. 회의 있죠. 쭉 보시고 거기에 며칠 이상 제일 마지막 줄에 며칠 이상 며칠 전까지 서면 통지합니까? 5일 전까지. 요것도 시험 나온 적 있어요. 5일 전까지.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30번 문제. 자, 1번 문제. 위원은 당의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중에서 지적소관청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한다예요?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예요?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자, 누가 지명한다? 지적소관청. 자, 누가 지명?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자, 1번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그 다음 31번부터요. 31, 32, 33, 34. 요까지 있잖아요. 요것도 한번 요약하고 난 뒤에 푸는 게 나아요. 그냥 푸는 것보다는. 자, 여기 어디 있냐면은요. 129페이지 봐요. 129페이지. 자, 찾았어요? 129페이지가 뭐예요? 등록사항에 무슨 정정이다? 오류 정정 나오지요. 요약집. 129페이지 찾았어요? 자,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요. 등록사항 정정 갑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한다? 무슨 사항 정정? 등록사항 뭐라 한다? 정정 갑니다. 자, 정정인데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 표시의 정정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소유자 정정이 있어요. 자, 일단 요거부터 문제 해볼게요. 요거부터. 자, 여러분 토지 대장이에요. 김경수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요, 잘된 등록이에요? 잘못된 등록이에요? 내 이름을 기준해가. 잘못된 등록 아니에요. 자, 무슨 등록이다? 잘못된 등록입니다. 잘못된 등록이니까. 자, 그럼 요걸 고쳐야 되겠죠. 이름을. 고쳐야 됩니다. 그럼 요 토지가 미등기 토지일 수도 있고, 또 무슨 토지일 수도 있어요? 기등기, 이미 등기된 토지일 수도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기등기 토지는 뭐 가지고 고쳐요, 여러분? 자, 등기에 관한 서류 가지고 고쳐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기 사항 증명서, 이런 거 정정합니다. 근데 미등기 토지는 뭐가 정정해요? 다른 거 안 돼요. 오직 뭡니까? 가족 관계 증명서에 의하여야 한다. 의할 수 있다다, 의하여야 한다. 의하여야 한답니다. 내가 그럼 줄거 드릴게요. 자, 어디 있냐 봐요. 자, 여러분, 130페이지 봐요. 130페이지, 3번 한번 봐봐요, 3번. 3번에 보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나와야죠. 찾으세요. 자, 읽어볼게요.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정정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는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정보에 따라 정정한다. 요거는 미등기 토지예요? 기등기 토지예요? 기등기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봐요. 다만. 다만 무슨 토지 나와요? 미등기 토지 나오지요. 미등기 토지로서 정정사항이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히 잘못됐을 때는 뭡니까? 자, 밑줄 쳐요. 뭐에 관한 기록의 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정정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요거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법 조문이에요, 이거. 내가 해석한 게 아니고 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 놨어요. 할 수 있다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잠깐 풀어 볼게요. 자. 자, 32번 있죠. 그 1번, 2번은요. 3번은 할 필요 없고요. 1번, 2번은 이거 나중에 좀 이따 쉬고 난 뒤 하고요. 자, 4번과 5번 한번 볼게요. 32번, 4번, 5번입니다. 요건 답이요. 4번도 틀리고 5번도 틀렸어요. 답이 두 개 답니다. 4번 틀리고 5번 틀렸어요. 자, 봅시다. 4번 왜 틀리나 볼게요. 등기된 토지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일 때는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정보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고 했죠. 왜 틀렸어요? 토지 표시가 아니고 지금 여기 봐. 이게 지금 김경수 되잖아요. 김경수 토지 표시예요.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잘못됐을 때예요. 소유자가 잘못됐을 때고 이때 하는 것은 미등기 토지다 기등기 토지다. 기등기 토지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기등기 토지고 앞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봅시다. 4번 틀렸고 뒤에 4번 5번 한번 볼게요. 등록사항 정정 신청사항이 미등기 토지에 관한 사항에서 명백히 잘못됐을 때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에 정정할 수 있다. 왜 틀렸어요? 그렇지. 여기 다시 여기 아까 여기 한번 봐요. 아까 몇 페이지? 130페이지 봐요. 130페이지 그 3번에 셋째 줄 읽어볼게요. 3번에 셋째 줄은 미등기 토지로서 신청한 정정사항이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록됐을 때는 자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돼 있죠.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정하여야 한다니까 오직 뭐 가지고 고친다? 가족관계 기록의 증명서예요. 근데 우리 지문은 정정할 수 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잖아요. 정말 이해되세요? 그럼 답이 몇 번과 몇 번? 4번과 5번이 틀렸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